진행하겠습니다. 예, 168페이지요. 자, 해고 등,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해고 등, 이렇게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하고 예고 하잖아요. 그죠? 해고할 때 해고, 예고. 또 혹은 뭐 예고, 해고, 요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 168페이지에 보시면 해고 등의 제한, 그래서 뭐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당하지는 않는데, 이번처럼 해고, 예고,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를 하라는 거죠. 근데 30일 전에 통보하고 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통상 31분 이상 통상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편에서도 돈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이게 통상 임금이냐 평균 임금이냐 이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 1, 2, 3, 4, 5, 6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또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 선별, 선별돼 있으면 노동조합에 통보,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패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부당해고다,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하냐? 구제 절차. 그래서 부당해고 등이 있다. 그러면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이게 이제 부당해고다. 그러면 노동위원회.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재심에 불복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구제 절차, 4대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잘 봐요. 사용자 부당해고 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시켜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잘 시킬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행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169, 170페이지에 이렇게 걸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학습 패턴이 좀 달라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합니다. 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은 우리 법령에 있는 걸 아주 죄다 이렇게도 뜯고 저렇게도 뜯고 우주도 보완하고 지구도 보완하고 아무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요. 다만 흐름, 맥, 포인트만 딱 잡고 이제 문제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나오는데요. 임금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평균 임금, 통상임금. 그 수정해 놓으셨나요? 정오표? 그게 참 힘들어요, 그죠?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거기도 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바뀌어 있어요. 보시면. 그냥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고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제일 좋죠. 평균임금은 시세입니다. 잘 나간다 그 사람. 그 사람 잘 나간다. 시세를 알려면 평균임금을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약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평균임금은 상황에 따라서 잘 나가다가 사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 또 못 나갈 수도 있죠. 유동층.
평균 임금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뭐 휴게시간, 뭐 이런 내용들 뭐 잘 알 수 있고요. 뭐 이건 크게 뭐 직장 생활하면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휴가! 이거는 좀, 대표적인 휴가가 연차유급 휴가죠. 연차유급 휴가 1년 8월 이상 근무하면 며칠 줘요? 15일 주잖아요. 15일 주고 2년에 하루씩 증가가 됩니다. 총 25일 안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연차유급 개념이 나와 있는데 연차유급 휴가에서는 꼭 놓치지 마셔야 될 지문이 있어요. 이해까지 하셔야 되는데 몇 번 지문이냐면 예. 6번입니다. 6번. 6번 항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입니다. 기본적 연차유급 후 1년에 얼마 이상 출근해야 돼요? 이렇게 출근하면 15개를 주고 그리고 2년에 하루씩 추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80% 이상 출근해야 15개가 생기는데 여기 6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다쳐가 휴업을 했거나 이거 업무상이에요? 아니면 예, 출산 전후 휴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출근은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출근한 것으로 보겠다. 이만큼 챙겨주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지문이 요즘 이제 잘 나오는 촉진. 사용 촉진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안 가면 없애겠다. 그래서 6개월, 2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건 이제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성과 소년 측면에서 임산부 보호 휴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휴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출산 전 휴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요 관련해서 요 전 범위에 걸쳐서 휴가를 주라는 거죠. 근데 얼만큼을 주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90일 산후에 45일 이후 그리고 60일은 유급 이랬는데 지금은 요거를 좀 구체화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했냐면 한 명인 경우하고 쌍둥이라 그러나요? 예. 두 명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서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은 이건 이건 90일, 이건 120일. 그리고 산후에 예, 출산 후에 이거는 45일 이상 반 이상, 이거는 60일 이상. 그리고 유급으로 요거는 60일. 요거는 90일이 아니고 패턴대로 하면 90일 해야 되잖아요. 90일이 아니고 75일입니다. 요거 이제 아무튼 요게 새롭게 들어갔다. 자, 예. 이렇게 해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174페이지에 재해 보상이 있는데 재해 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죠. 이게 근로계약입니다. 근데 일하다 다쳤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용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 재해를 보상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다른 보상과의 관계라고 있어요. 이런 의무가 있는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사회에서 민법이나 소송을 했거나 아니면 그 밖의 법령. 이 그 밖의 법령이 뭐냐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입니다. 그래서 산재에 의해서 이걸
받았다 혜택을 그러면 면책이 돼요. 그 부분만큼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 재해보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나오는 겁니다. 통상 이제 모든 가입자가 산재를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시효라는 게 나와요. 시효? 시효. 시효는 모두 3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건 다 3년. 근데 딱 5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 과오납금에 대한 수급권자 가입자의 권리인데요. 그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 199페이지. 199요. 맨 마지막 소멸시효의 국민연금 맨 마지막 보면 5년 돼 있죠?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3년이다. 그걸 이제 머리글자로 하면 5년짜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국과수가 뭐예요? 에? 국립 과학수사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래 걸리죠. 거기 서류 하나 들어갔다 나오면 5년씩이나 걸리죠. 국민연금 과오납금에 대한 가입자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이다. 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나머지는 3년이다. 그러니까 뭐 시효 물어보면 뭐 다 맞추겠죠. 그죠? 자,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175. 취업규칙인데요. 근로기준법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없죠. 그래서 취업규칙에다 넣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경조휴가 같은 거 며칠 받아요? 그럼 이제 취업규칙에 이제 다 정해놔요.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올해 최저임금액이 얼마예요? 곧 내년도 쓸 겁니다. 왜냐면 8월 5일까지 하기 때문에 이미 나왔는데 6030원, 6039원 내년도가 그렇고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 보니까 5580이에요. 5580원. 뭐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2580이 아니라 5580이에요. 5580. 자, 그런데 그것마저 못 받는 사람이 딱 하나가 있는데 수습 사용 중의자예요. 10%가 감액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도 10% 감액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경비근무자들 이제 다 받습니다. 수습 사용의자만 10% 감액 받습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무관리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 보장법의 용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나왔었지만 용어 정도는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좀 정리를 할게요.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한대요. 뭘 보장한다고요? 퇴직급여를. 급여라고 하는 건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해요. 그러면 연금 또는 일시금이니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겠네요. 퇴직연금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는 것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공언하다. 그런 뜻이죠. 예. 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을 확정한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받을 거는 뭐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계산할 때 이거 평균 임금 가지고 하거든요. 1년에 30일분 이상? 이것도 계산할 때 평균 임금 가지고 합니다. 그 운용을 이렇게 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외부 그죠?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 이건 이제 사내에 두는 거죠. 자, 예. 요거는 전체 금액을 1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이거는 부담을 시키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평균 임금을 가지고 하고 이거 두 가지는 평균 임금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퇴직 급여가 이제 여러 개잖아요. 막 근로자 따로따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업장에서 하나만 쓰는 겁니다. 서로 이제 바꾸고 할 땐 근로자한테 다 동의를 받고 해야 돼. 예. 그래서 거기에 177페이지 6번 맨 위에 퇴직급여제도란 이런 것들이다. 퇴직연금이란 이런 걸 얘기한다. 물론 이제 10인 이상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도 인정을 하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확정급여형, DB형이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거예요.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의 수준을 사전 결정한 걸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퇴직급여 보장법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나올지는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안 나온 게 뭐냐면 178, 179. 거기 보시면 박스가 두 개 나옵니다. 퇴직금이요. 퇴직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퇴직금. 회사 그만두고 노후를 보낸다든지 또 이직하기 위한 중간에 수입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죠. 정말로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막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막 중간 정산에서 막 쓴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쓸 게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제한합니다. 법률적으로.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살짝 틀려요. 아까 우주보안, 지구보안처럼 비슷한데 살짝 틀려요. 틀린 게 179페이지 중간정산에서 보면 2호와 6호, 2호와 6호가 차이가 있어요. 2호는 뭐냐면 1호는 집 사는 거고요. 2호는 전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중간정산 할 수 있는데 담보 제공은 못 합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는 이제 연령대가 이제 임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산을 해야 이제 되죠. 그 시점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거는 담보 제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가지고 6개월 이내 뭐 요양한다든지 5년 이내 뭐 개인회생 절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해당돼도 퇴직금이 필요하죠. 그럼 중간 정산해서 써라 얘기죠. 자, 요 중간정산 사유와 담보제공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느냐? 요거. 뭐 좀 어려운 내용이 있나요? 어렵거나 하진 않죠. 어떤 이제 자세히 보면요. 전세금은 한 번밖에 안 돼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집 사는 건 본인 명의 집만 해당이 되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퇴직금의 시효가 얼마일까요? 3년. 국과수만 5년이잖아요. 국과수.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자 그냥 쭉 가고요. 예, 186페이지에 보시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건 법률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교육하라는 거죠. 매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은 애 키우는 문제죠. 회사를 왜 그만둬요? 애 키워야 되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도 그러면 다행인데 애를 키우면 그만둬야 되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직장은 유지하면서 애를 키울 수 있게. 그게 육아휴직이죠.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를 만든 거고요. 그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만 8살 이런 이제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최장 1년입니다. 그 1년을 휴가를 낼 수가 있다고 얘기죠. 근데 휴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 휴가를 냈는데 회사가 돌아가. 내가 없는데 회사가 돌아가요? 그게 더 걱정되는 거죠. 어떻게? 야, 휴가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있죠. 그 휴가 기간을 출근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는 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육아휴직해도 되고요. 근로시간 단축해도 돼요. 짬짜면처럼 반반씩 써도 돼요. 6개월씩. 또 하나를 반씩 나눠 써도 돼요. 그 이제 쓰는 방법이 뒤에 나오죠. 189페이지 박스 안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노무 관리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정의 노동조합의 정의 중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요건 이제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아까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를 봤잖아요.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절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건 부당해고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원직 복직해라 뭐 이렇게 안 했을 때 얘기지. 그죠? 부당 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2년 이하 이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얘는 근로기준법이 모법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고 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모법이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그거죠. 저 노조에 가입하면 너 잘라. 이 노조에 가입해. 그럼 내가 잘해줄게. 뭐 이런 거요. 뭐 환경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그 사례가 거기 다섯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193페이지에. 자,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의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또 보험관리 쪽에서는 산재와 고용보험은 또 정확히 알고 또 접근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매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또 상황이 조금 달라서.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험관리를 제외한 부분들에 대한 기출문제 어떤 내용들이 도대체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200페이지요. 문서 분류의 원칙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고요. 4번 애매한 것을 없애고 중복시키지 않는다. 그럼 상호 배제한다 그 얘기죠. 연결이 아니고 4번. 자, 이번 보존 대상 문서 보존 기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3년짜리, 2년짜리 할 때 남녀 고용 이건 다 3년이라고 그랬죠. 4번에 약자 이런 것들.
요것도 16회 때 나왔는데 16회 보기 전에 그 4번이 개정이 된 겁니다. 또 사실은 법률 개정이 된 거예요. 3번에 이런 이론 문제도 나와요. 뭐 OJT, OJT 이런 것도 뭐 어렵진 않지만 뭐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하면 전화 오고 손님 찾아오고 예, 현장 작업과 관계없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뭐 어렵지 않고요. 4번 임금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시효는 얼마일까요? 임금. 소멸시효. 임금, 소멸시효. 임금의 소멸시효는 얼마일까요? 3년. 국과수가 빼면 다 3년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번 문제니까 뭐, 그 내용을 좀 볼 거예요. 10회 때 문제고. 1번 보시면 평균 임금이 뭐냐. 아까 시세를 반영한다는데 그 시세는 언제까지 시세냐.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임금.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얼마만? 3개월 동안만 시세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이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몇십 년 되는 게 이 최종 3개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분은 막판에 급여를 어떻게든 뭐 좀 올리려고 합니다. 막판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 기간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2월 달이 껴서 퇴직하면 유리해요. 그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분자가 커지는 거죠. 그건 좀 개념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의 개념. 뭐 요건 뭐 이거 말고도 휴업수당도 여기서 합니다. 자, 예. 그 다음에, 꼭 이제 3번에 나오죠? 평균 임금에 휴업하는 경우에 100분의 70. 통상 임금은 약정한 금액이에요. 그죠? 자, 5번 보시면, 예고, 해고. 16번에 해고 나왔죠? 17회 때 임금 나왔어요? 휴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18회 때는, 임금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뭐 워낙 중요하니까 계속 볼 텐데. 자, 거기 5번에 16회 문제 보시면 예고 해고가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 그 얘기죠. 여기 해고 예고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경우는 6632수예요. 이게 뭐냐면 6개월, 뭐 3개월, 2개월 그 얘기인데요. 요 둘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요 개는 계절적 업무라는 소리예요. 이 월은 월급 근로자라는 겁니다. 요 둘은 6개월. 이거는 일용직. 이거는 기간에 정하면 없는 거예요. 수습상이죠. 이자들은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니다. 6개월. 거기 보시면 일용직 하니까 3 해야죠. 하루에 밥 3번. 예, 일용직 3. 그리고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2개월. 월급 근로자는 얼마요? 6개월. 계절적 업무는요? 6개월. 개월 이렇게 되니까. 답이 그러니까 5번에 6,2가 아니고 3,2가 되는 거죠. 예, 그것도 다 써 있어요. 아직 안 고치셔서 그런 거예요. 내용에. 자, 6번입니다. 사용자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설명이면 예요, 예요 문제가 예죠? 자, 절차는 똑같으니까 어쨌든 노동위원회로 가면 되죠. 1번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로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은? 에이, 잘못 갔죠. 공정거래위원회로 갔으면 안 돼요. 노동위원회로 가야 돼. 1번이 이제 답이고 2번이나 3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게 이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4번 보시면 부당노동행위 그럼 얼마요?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 자, 7번 문제 볼까요? 또 나왔네요. 요 구제 신청. 그죠? 자, 노동위원회 갈 때 몇 개월 이내에 하라고요? 3개월. 처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3개월. 요거는 10일, 요거는 15일이에요. 제척 기간이라 그러죠? 처음에 해고는 처음에는 대개 주장을 근로자가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충분히 주는데 한번 부당 해고다, 뭐 부당 노동 행위다 그럼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빨리빨리. 자, 8번이요. 예, 휴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9회 때 요 문제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는 월차, 뭐, 1년에 10개, 뭐, 이랬었는데, 15개로 바뀐 해가 바로 9회입니다. 2006년도에요. 다 이 문제가 법 개정을 토대로 문제를 많이 구성을 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 새롭게 요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된다. 기출 문제는 전혀 없고, 그죠?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바뀐 거 요즘 많이 썼으니까 지금 보면 이거 문제 같지도 않죠. 근데 맨날 1년에 10개 주고 월차 주고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 문제 탁 나오면 자세히 한번 보면 이건 또 뭐야 이럴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예,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최저임금 이야기인데요. 뭐 답은 간단하게 찾습니다. 3번에 보시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죠. 100원 받는 사람 최저임금 한다고 최저임금 90원이라 90원 주면 이거 안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이야 벌금이에요. 최저임금법이나 퇴직금은 위반하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이야 벌금. 3학년 2학기라 그래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3학년 2학기 되면 졸업하죠. 그래서 최저임금 퇴직금 잘못 지급하면 졸업하는 거예요. 소장님 졸업하는 거예요. 그냥. 자, 거기 9번에 5번은 여러분들 그 수정 지문으로 나갔을 거예요. 정오표에. 예. 그 말이 안 맞아요. 수정 지문으로 하셔야 돼요. 204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네. 자, 10번입니다. 아, 적용 제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단속적 근로자가 누구고 그 감시적 근로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 아저씨인 거 뭐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죠. 단속적 근로자는 뭐냐면 일을 단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위반을 단속하고 이게 아니고 계속 일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끊어가면서 일한다. 좀 쉬엄쉬엄 일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누가 있냐? 기계실 내려가면 전기기사, 기계기사 이런 분들이 24시간 교대를 하면서 단속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개 자가용 운전기사 같은 분들이 단속적 업무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느닷없이 또 호출이 옵니다. 그죠? 자, 11번이요. 시간의 근로.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건 책이 없어요. 단체백에 있다 해도, 이렇게 애 낳고 와서 1년 안 된 사람은 야근 막 시키면 안 돼요.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로 정리를 합니다. 자, 12번 최저임금법 이야기인데요. 1번 종전에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 2번 무효로 하면 그 부분만 무효고 이런 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라서 한번 문제 보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3번도 연대수급인 연대책임지죠. 4번도 뭐 이런 노동생산성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5580에서 6030이 된 거예요.
자, 5번. 친족만을 적용하는 사업 안 됩니다. 가사 사용은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예, 요건 하나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야기예요. 예,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금원, 퇴직금, 급여 이런 것들은 다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졸업, 예. 시호, 이제 알지요? 3번 보시면 1년에 통사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이에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이죠? 이 3번이 잘못되어 있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 받아요. 급여도 최종 3월분만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자, 5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아까 뭐 집 사고, 전세 뭐 한 번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원하면 중간정산 해야 돼요. 자, 14번이요. 용어. 예, 퇴직급여 보장법 용어인데요. 확정 기여형은 사용자죠? 급여형은 근로자죠? 근데 이건 바꿔서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급여에는 일시금, 연금 다 포함되죠. 가입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용어를 풀어서 한 거니까요. 예.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1년에 30분 이상의 무슨 임금이요? 평균 임금. 뭐, 이제, 아, 이거 몇 번씩 이제 나온 질문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시효는 뭐 이젠 다 알죠. 그죠? 국가수가 빼면 다 3년이니까. 자, 퇴직금 정산 서류는 얼마 보존을 해야 되느냐? 5년 보존합니다. 관리비 등하고 퇴직금은 5년이에요. 그건 두 개 다 시험에 다 나왔었어요. 이것도 그 5년 보존해라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냐면, 요때 생겼어요. 16회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갔던 겁니다. 항상 개정됐다. 이거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자, 최종 3년간 보존 받는다 그랬죠? 퇴직급여는 30일분 이상 평균 임금이죠? 근데 요거는 확정급여형도 이렇게 하느냐? 예, 여기서 아까 봤잖아요. 확정급여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퇴직금처럼. 네, 16번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1번 보니까 동일같이 동일노동 이렇게 하는데 임금 조금 차별하려고 기업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동일사업이냐 별개사업이냐 그 얘기예요. 목적이 임금 차별 목적이니까 당연히 동일사업으로 보겠죠.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요 책에 없어요. 이제 이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콜럼버스의 계란 같아가지고 계란을 세워봐 그럼 다 못 세웁니다. 근데 누구 하나가 탁 깨고 세우면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를 풀으면 다 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수험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여기서 한두 문제 틀린다고 등줄기에 땀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기 실력 발휘만 딱 하고 나오면 다 60점 정도 맞게 돼 있으니까. 그냥 50점은 그냥 주는 점수예요. 정말 쉬운 얘기. 관리규약, 시도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50점이에요. 그럼 10점 더 맞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못해요. 왜? 흔들리면 등줄기에 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입주자 등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실제. 시험장에 나가서 웅성웅성 그런 게 있어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평정심 유지하면서 보려면 전략을 잘 짜서 여기는 좀 어려운 질문, 생소한 질문이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했구나. 행위어가 이런 데서는 아무리 어렵게 내려고 그래도 근데 요건 잡지. 예, 이렇게. 그래서 제 그 전략이 무지 중에 특히 단기간에 학습할 때는 더 중요합니다. 자, 예. 그다음에 지문 내용은 뭐 어렵지 않고요. 자, 17번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연 1회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버 교육. 근데 사이버 교육을 하면 사인은 받아놔야 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성으로 돼 있잖아요. 남자만 여자만 그래도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유인물 배포하는데 아무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육하기 어려우니까 뭐 강사들 불러서 하거든요. 그 강사는 여성 가족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노사 문제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겠죠. 의외로 그래서 이게 뭘 하나를 외우고 암기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우고 숫자 외우고 이게 아니에요. 전체 흐름이고 내용입니다. 예. 자, 18번. 예, 육아휴직. 육아휴직. 자, 요런 유형의 문제가 요즘 잘 나오는데. 일단 만 8세야 초등학교 2학년이죠? 1년 이내지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결정해요. 휴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포함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건 포함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은 1년 정해졌잖아요. 그럼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금방 한 걸로 봐요. 근데, 아파가지고 휴업했어요. 그래서 한 3년 휴직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포함이 안 돼요. 왜? 이게 몇 년 할지 모르니까, 그건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5번 보시면 이런 지문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제, 파견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지문이 나와요.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아파트 근로계약 2년 작성하잖아요. 2년 이내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1년 근로계약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이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한 거예요. 이 근로자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1년. 그럼 이 사람 실제로 근로한 게 얼마를 근로한 거예요? 실제 근로한 거는. 물론 휴가휴직, 육아휴직도 근로 근속이 되니까 2년을 근무를 했지만 실제 근무한 거는 1년. 그러니까 이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시키면 1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에서 빼면 이만큼 1년을 더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입이 되어 안 돼요. 포함이 되어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지문도 주의해야 될 지문이고요. 철저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난해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로 늘어났대더라. 뭐 이렇게 얼핏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지난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난해? 예, 그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또 이렇게 법이 바뀌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난해부터 5일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5일을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5일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3일은 유급 주고 이틀은 무급으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는 이틀이 늘어났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까지 탁 이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으면 차라리 좋아요. 개정이 되고 이슈가 있으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올해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아까 그랬죠. 요게 올해 개정된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게 곧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자, 20번이요. 노동조합 설립 가입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예. 뭐, 이 내용 보시면, 무보수는 근로자의 범죄에 들지 않습니다. 임금 목적으로 해야 돼요. 항상, 근로자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거죠. 근데 임금 목적 안 하면 근로자가 아니니까 가입할 수 없죠. 3번. 예. 자, 그리고 21번 보시면, 조합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권리 제한 가능하고요.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는 별도로 있습니다. 2번. 그죠?
15일 이내에 해산신고를 해야 되고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그 위에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건너뛰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한다. 이건 잘못됐겠죠? 네, 4번이 잘못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보셨습니다. 보면 의외로 뭐 이렇게 암기해서 이렇게 툭 나오는 건 없고요. 법률 개정된 거, 또 지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한 지문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한 두 문제 정도는 내가 뭐 접근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보셨고 좀 쉬셨다가 상병 보상, 이제 우리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요 이야기는 조금 자세히 좀 하고 관련된 문제 그리고 종합 문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